한 직장 상사가 얘기했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책에는 왜 있니?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할 거면 책에는 왜 있니? 또 다른 직장 상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책에대로 할 거면 넌왜 있니? 책에 들어갈 거면 넌왜 있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둘다 고려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체계를 문제는 지키면서 그렇죠.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이게 들은 얘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직속 상관이 왜네 맘대로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책에 들어갈 거면 넌왜 하니? 그렇죠. 넌왜 그러니까 있니? 자기 위에 바로 위에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아니 체계를 지키면서 적당히 그 다음 어떤 뭐랄까 할수 있는 그 영역을 해야지. 체계도 안 지키고 막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체계 지키느라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둘 그렇죠. 다 되게 엄청 극단적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그렇죠. 어느 말도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것만 듣고 뭐가 맞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한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 드는 거지. 사람의 새우등은 그렇죠. 그뭐그 사람들 무슨 말을 하든 사실 잘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맞든 안 맞든 그게 상관없고, 뭔 상관이냐? 직장 상사 둘이 자기를 놓고 싸우는 게 그러니까 안타깝네. 그렇죠. 일을 못하는 친구도 아닌데 일을 잘하는 친구인데 한 상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상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기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게, 할 어느 수 있는 장단에 방법이.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예, 그 친구 불쌍하더라고요. 그치. 저는 사실 어떤 직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장이 좀 있어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깝고 뭔가 이제 갈 길이 없어 보이는 게 그러게, 많아요. 정말. 좀아참 힘들게 살고 그러게, 완전 있구나. 사면 초과네. 뭐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 상사 두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건을 놔두고. 한 사건은 또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다. 그게. 그러면 그둘 중에 더 상사 말을 들을 거예요. 아, 그래. 역시. 그럼, 역시 바로 정치적이야. 바로. 바로바로, 그럼. 바로바로. 근데 멋지다. 그 상사가 너무 말년병장이다 이러면 상경말 들어야지. 박쥐 같은데. 그럼. 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래요? 그럼요. 자, 그래요. 뭐, 어쨌든 중간에 끼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맞아요. 마련이죠. 힘내세요. 회사원 여러분 힘내시고요. 회사원 여러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열심히 취미생활에 투자하시고, 기타 치시고, 기타 100만원짜리 질르시고, 질러 놓으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둘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아, 다음 달 할부를 내야 되니까 버텨야지. 이런 거. 그래서 그왜 회사에다 오래 잡아놓으려면 신입사원들 차 사게 한다 그러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장 지금 뭐내등다 터져 나가도 일단 뭐 다음 달 할부 내야지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탕진쯤을 이상한 데다 쓰지 마시고 평화로운 회사 생활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뭐 셀러리맨이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셀러리맨이 아닌 이그 프리랜서들의 고충도 있습니다만, 그뭐 그렇죠. 다 장단이 있는 거죠, 직업의 특성상. 그 집은 그 집에 그 나름의 집은, 그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위에 싸우는 둘이 없어도 매달 등이 터지죠. 그렇죠. 매달 매달 등이 터지죠. 네, 터지죠. 좀 맞아요. 다른 의미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나저러나 등 터지는 인생. 신나게 기타 치면서. 자, 오늘 에피폰의 마스터 빌트 질러 프론티어. 봅시다. 같이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남쇼에서 이번에 에피폰이 새롭게 깁슨처럼 라인업을 재편을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고 마스터빌트에서 3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텍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프론티어, 그리고 엑설런트가 있는데, 오늘은 요두 번째 프론티어 모델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은 할인가 기준 93만 6천 원. 요게 예전에 60년대부터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60년대 이제 그 깁슨에서 이제 직접 에피폰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그 시절에 그 60년대 오리지널들이 아직도 관리 잘된 모델들이 그 시장에 나오는 오리지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갖고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관리 상태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그때 오리지널들이. 그리고 요 프론티어 모델 자체가 그 가장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디자인이 저거라고 해요. 저게 이제 로프앤칵투스라고 줄과 선인장. 이렇게 막그 길게 막 줄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선인장들이 있는 저 문양 자체가 이제 프론티어의 가장 정체성이 되는 바로 그런 디자인인데, 요것들이 아직도 오리지널을 구할 수 있고, 그러려면 가격대는 한 500에서 1000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를 리이슈해서 새롭게 이번에
그 마스터빌트 라인으로 들어온 이 모델이 바로 93만 6천원짜리 마스터빌트 프론티어입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7cm, 무게는 2.17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둘레는 75mm고요. 스퀘어 숄더 드레드너 쉐입에 솔리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축구판에 솔리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과는 사운드 성향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박한 느낌보다는 좀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호가니 C쉐입 내게 골드 키스톤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에 43mm 너트 너비,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팡을 만지르면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0mm 점퍼 프렛, 피쉬맨 소니톤 픽업에 인디언 로럴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주 화려한 문양의 저 픽가드가 그냥 바로 멀리서 봐도 프론티어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날 굉장히 좋아요. 20세기 곡을 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입술 대음 다 있고 단촐하죠? 네. 근데 또 있어요. 하이쪽 배음이 맞아요. 네, 들을 만한 게 다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날 소리는 조금 그 60년대 어쨌든 빈티지 지향이기 때문에 조금 20세기의 곡들이 잘 어울리는 성향을 갖고는 있으나 사운드 자체는 좋은 편이고요. 아쉬웠던 건 앰프였죠. 맞아요. 네. 과연 이번 시간에 어떻게 나올까? 약간 너무 투박했거든요, 지난 시간은. 비슷할 것 같아. 오, 하이가 좀 더 있다. 볼륨 조금 줄이고 네, 미들 로우를 좀 팍팍 깎아 볼게요. 사운드 잡았습니다. 같은 픽업인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다른 거 쳐볼까요? 네. 근데 이 12만 원 올라왔다고 픽업 사운드가 확실히 듣기가 좋아지네요. 좀 더 해상도도 확실히 좀 풀렸고 이런 거. 사운드 이게 확실히 낫습니다. 확실히 이게 조금 더 좋네요. 네. 나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투박한 빈티지 지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확실히 아무래도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걔도 어쨌든 20세기 사운드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요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되게 오랜만에 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의 소나기, 약간 거의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뿅.
안녕. 네, 거의 뭐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거의 뭐 기타 같이 묻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근데 사운드 자체가 되게 빈티지하고 뭐랄까 약간 톡톡 쏘는 게 저번 시간보다는 좀 해상도가 좀 더 높죠? 네, 그죠? 하이가 아무래도 앰프 네. 사운드에서 조금 네. 네. 빈티지한 사운드 선인장 과 같구나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게 지난 시간에 20세기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 해상도 조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세기 명반 리마스터 이렇게 리마스터 살짝 좋다. 조금 올라온 느낌. 네, 점수는 때면 하지만 점수는 그대로. 왜냐면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88입니다. 자, 오늘 2020 에피폰의 마스터 빌트 프론티어 같이 보셨고요. 네, 지금 이 에피폰 사이트 상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지난 시간에 했던 텍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프론티어, 그 다음에 엑설런트 이렇게 세 개가 전부인데 요거 엑설런트 다음번에 들어올지 요것도 기대가 됩니다. 요거 이제 100만 원이 살짝 넘겠죠. 네, 요거까지 마스터 빌트 시리즈 다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